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첫 번째 종목은 또 그새 또 주가가 좀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조금 깔아놓고 또 사기에도 또 우리 원샷 원킬 또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44,550원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44,550원에 바로 편입을 좀 했고요. 주가는 오늘 좀 올라서 있는데 이 종목의 내용을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IT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IT 기업 중에 특히나 좀 눈에 띄게 오르는 종목들이 SK 머트리얼즈 그리고 SNS 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난주에 이제 소부장 2.0 정책 발표가 있었잖아요. 소재 장비 부품의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기업들은 또 차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ENF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인데 다른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ROE,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이 한 6천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이미 1초 5천억을 훌쩍 넘어간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시가총액이 큰 SK 머티리얼즈에 비해 하면 훨씬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드려보면 이 종목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프로세스 케미칼 소위 말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들을 생산해내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화수소 있죠. 이 불화수소 국산화를 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좀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반도체 매출이 55%, 디스플레이가 45%, 오히려 요즘에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인 반도체 쪽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고순도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PR이라고 하죠. 이 포토레지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방리액이라든지 모노모라든지 폴리머 같은 이런 핵심적인 소재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요인은 이런 국산화 관련된 이슈 플러스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적을 네.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7월 달 들어서서 실적을 빼놓지 말고 모멘텀이 좋은 기업을 사더라도 반드시 실적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700억이 넘게 날 걸로 예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6천억밖에 안 되니까 PR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 PR이 채 10배도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왔긴 하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오늘 편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은 ENF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한국 알콜이에요. 한국 알콜 되게 뜻밖이죠. 네. 한국 알콜 요즘에 손 세정제 관련된 네. 이슈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한국 알콜이 바로 이 ENF 테크놀로지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 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4,550원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 가격은 37,500원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또 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원샷 원킬 종목이 있죠. 하필 또 제가 방송을 할 때 시장이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오전에는 분명히 이게 움직이질 않고 또 좀 쉬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8,800원에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고요. JNK 히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상하 프론테크 리뷰해드렸잖아요. 주가가 좀 높게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도 한 일주일여 만에 바로 지금 목표가 터치를 해버렸잖아요. JNK 히터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수소차 종목 중에 제가 일진다야 말씀드렸잖아요. 일진다야도 오늘 목표가 또 시원하게 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 수소차와 관련된 정책 수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적까지도 겸비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진다이아 역시도 수소연료 탱크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수소차 기업 중에 가장 좀 돋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바로 JNK 히터 역시도 수소 충전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상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200억이라는 영업이익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현대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사실상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총도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9천 원을 뚫기 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난주에 이제 단기 고점 9,300원 자리에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요 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앞자리 바뀌는 또 만 원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방금 제가 8,800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만 원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 매물 저항이 조금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 원을 뚫는다면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7,600원으로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원기 종목으로 꼽아주신 두 종목들 또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텐데 주말에도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 말씀드리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된다라는 거 특집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거든요. 오늘도 엄청나게 큰 수익들 막 20% 30% 넘는 수익들을 줄줄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시장에서 주목받진 못했지만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료방송 오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지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시장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